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5과에 이어서 선생님과 오늘은 16과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는 할 만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같이 공부해 봐요. 16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먼저 우리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과에서 공부하는 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따가를 함께 공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가 무섭게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휴대폰 구입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줄리앙 씨가 휴대폰 가게에 가서 점원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어볼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요? 네. 먼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요즘 잘 나가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팔리는 제품이에요. 휴대폰은 있는데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서요. 저한테 어떤 요금제가 적당할까요? 음성통화와 데이터 중 어느 걸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데이터 사용량이 좀더 많은 편인데요. 그럼 이 요금제가 괜찮겠네요. 이 요금제는 싼 데다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괜찮네요. 그럼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지고 오셨죠? 그래요?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내일 가지고 오시면 바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들과 아따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따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던이었다가는 어떤 행동이 다 끝났어요. 어떤 행동이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난 후에 뒤에는 그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던이었다가는 보통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동을 하는 사람과 뒤에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앞에 나오는 행동과 뒤에 나오는 행동이 반대예요.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학교에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는 행동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왔어요. 학교에 가는 행동이 다 끝난 후에 이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다시 집에 왔어요. 반대되는 이런 행동을 했네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썼다가 지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메일을 써서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이메일을 썼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다 썼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어떤 글을 보내고 싶어요? 조금 더 멋있는 문장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메일을 다 썼어요? 다쓴 후에 자기가 쓴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메일을 보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썼다가 지웠어요. 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 지우다. 지웠어요를 사용해서 자기가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학교에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왔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썼다가 지웠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샀다가 교환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사다라는 AV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다, 옷을 사다. 네, 여러분 여기 다 앞에 아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따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사람이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샀다가 교환했어요. 이 사람이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돈을 주고 옷을 샀어요. 사는 행동이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옷을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작았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작으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네,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샀어요? 다 그 행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입을 수 없어서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했어요. 다른 옷으로 바꿨어요. 이런 의미죠?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열었다가 닫으세요. 네, 지금 방 안의 공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네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열었다가, 네,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한 몇 분 정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좋은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창문을 열었다가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닫으세요. 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열다도 AV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다 앞에 아나 오 모음이 없어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다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샀다가 교환했어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열었다가 닫으세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몇 시에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는 그 행동이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네, 자, 취소를 했어요. 앞에 행동이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뒤에는 그 행동이 다 끝난 후에 반대되는 행동, 취소하는 행동이 왔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약속하다도 AV예요. 그런데 여기 하다, 하가 사용이 되었네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하다가 올 때는 였다가를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였다가 약속을 했다가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도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가 취소한 경험이 있지요? 네, 여러분 이 문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배운 것을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아침에 겨울옷을 입다. 더워서 갈아입었어요. 네, 여러분 입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입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앞에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었다가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입다는 입었다가가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겨울옷을 입었다가 더워서 갈아입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에 겨울옷을 입었어요. 날씨가 추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옷을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그 행동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더워요. 더워서 겨울옷을 입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바꿔 입었다는 말이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피곤해서 다시 잤어요. 네, 여러분 일어나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일어났다가. 네, 여러분 여기 일어나다 다 앞에 아 모음이 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아 모음이 있을 때는 왔다가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 앞에 나를 보세요. 자, 여기도 아 모음이 있어요. 뒤에도 아 모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앞에 이 아 모음은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일어났다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가, 네, 깼다가 피곤해서 다시 잤어요. 이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된 후에 뒤에는 이 앞에 한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네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할머니가 타셔서 자리에 앉다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앉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앉았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여기에 앉다 다 앞에 아 모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 모음이 있어요?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앗다가와 함께 쓸 수 있다고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앉았다가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타셨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네, 자리에 앉았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요. 할머니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네, 아주 착한 학생이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다 내리세요. 네, 여러분 들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손을 들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에 으 모음이 있습니다. 으 모음이 있어요.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었다가가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다는 들었다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여러분 손을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죠? 네, 손을 위로 하고 이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내리면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보면 어때요? 아, 저 학생이 질문을 하고 싶구나.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렸구나. 이렇게 알고 그 친구의 질문을 들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손을 들었다가 내리세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모자를 쓰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벗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모자를 쓰다.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서 벗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쓰다는?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썼다가. 쓰다는 썼다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앞에 으 모음이 있어요. 우리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얻다가를 쓸 수 있다고 배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쓰다, 으 모음이 있는데요. 이 쓰다는 여기 얻다가에서 어와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없어져요. 그래서 모자를 썼다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이 사람이 모자를 썼어요. 네, 모자를 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벗었어요. 네, 쓰다, 벗다는 반대의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페이 씨, 버스에서 왜 내렸어요?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버스를 탔다가 내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친구가 페이 씨를 봤는데 페이 씨가 버스에서 내린 모습을 보고 왜 내렸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페이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버스를 탔다가 내렸어요. 네, 여러분 페이 씨가 버스를 탔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버스를 탔다가 그 행동이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 행동 내렸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페이 씨, 버스에서 왜 내렸어요?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버스를 탔다가 내렸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간다면서요?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먼저 이 상황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다면서요?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예약이 끝났어요. 비행기 표를 샀어요. 예매했어요. 숙소도 예약을 했어요. 네,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했어요. 네, 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대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방학 때 여행을 간다면서요?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지영 씨, 약속 시간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집에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어요. 네. 지영 씨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지영 씨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영 씨가 이유를 이야기했지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네.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집에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어요. 네. 여러분, 지영 씨가 집에 갔어요. 가는 행동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의 행동, 오는 행동을 했네요. 오느라고 늦었어요. 네. 부정적인 결과의 이유를 말하는 느라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영 씨, 약속 시간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갑을 집에 놓고 와서 집에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과제를 하는 중에 컴퓨터가 멈췄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럴 때에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껐다가 켜보세요. 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네. 컴퓨터가 멈췄어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컴퓨터가 멈췄을 때에는 컴퓨터를 껐다가 켜보세요. 네.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우리 끄다 그리고 켜다 이렇게 말하죠. 네. 껐다가 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제를 하는 중에 컴퓨터가 멈췄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럴 때에는 컴퓨터를 껐다가 켜보세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니까 잠깐.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자주 듣는 이야기죠? 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교실에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쉬었다가 할게요. 네, 여러분,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보통 10분 정도 우리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학생들에게 쉬었다가 할게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쉬었다가 공부 다시 할게요. 이런 의미죠? 네.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화장실에 갔다가 오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자주 들은 표현일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던이었다가를 함께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이 표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아시겠죠? 오늘 선생님과 배운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이강입니다. 이강에서는 여러분들과 기가 무섭게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준비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게요. 기가 무섭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기가 무섭게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뒤에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먼저 보면서 살펴볼게요. 지하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늦었어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지하철이 내가 내려야 할 그 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빨리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뒤에 행동을 해요.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하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갔어요. 네, 이 사람은 지하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문이 열렸어요. 열려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네, 열리기가 무섭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뛰어갔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하철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뛰어갔어요. 이 사람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뒤에 행동을 했어요. 앞에 일이 일어난 시간과 뒤에 일이 일어난 시간의 차이는 어때요? 네,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무섭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지하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갔지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호를 보고 신호가 바뀌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자동차가 출발했어요는 신호가 빨간색 불에서 파란색 불로 바뀌었어요. 네, 달라졌어요. 그런 앞에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네, 앞에 일이 일어난 시간과 뒤에 일이 일어난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앞에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네, 이렇게 운전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호가 바뀌고 난 후에 네, 한번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앞에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나서 출발을 해야겠죠? 네,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하철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뛰어갔어요. 신호가 바뀌기가 무섭게 자동차가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 기가 무섭게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페이 씨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갔어요. 네, 여러분 기가 무섭게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페이 씨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갔어요. 페이 씨가 아주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네,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네, 그런 의미죠. 네. 자, 페이 씨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네, 뭐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간 것 같아요. 여기 끝나다는 AV예요. 자, 다 앞에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 뒤에는 기가 무섭게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나간 경험이 있지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게요.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피곤했어요.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도 너무 피곤했을 때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잠이 들 때가 있었죠?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눕다라는 AV가 있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기가 무섭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페이 씨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갔어요.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이번에는 우리 기가 무섭게를 가지고 함께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수업이 끝나다, 휴대폰을 켜다. 네,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켰어요. 네,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세요? 네,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은 아마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켰어요. 네, 선생님도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폰을 켜는 학생들을 가끔 봤어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말이 끝나다, 전화를 끊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빨리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와 전화를 계속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이 사람에게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지금 급해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었어요. 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네, 앞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네, 이런 행동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세일을 시작하다, 다 팔리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세일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다 팔렸어요. 네. 여러분들, 자, 어떤 가게에서 세일을 해요? 10% 세일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10%를 세일을 하면, 기다릴 거예요? 세일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별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0% 세일을 해요. 네. 여러분, 80% 세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 세일하는 시간, 세일하는 날짜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일이 일어나요. 세일을 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세일을 시작해요. 세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뒤에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네, 세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물건을 사서 다 그 물건이 팔릴 거예요. 네, 그럴 때 기가 무섭게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일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다 팔렸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버스를 타다, 버스가 출발하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버스를 타기가 무섭게 버스가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자마자 바로 버스가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친구와 통화가 끝나다, 집에서 나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친구와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서 나갔어요. 제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전화 통화를 다 하고 난 후에 동생이 자, 어떻게 했어요?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에서 나갔어요. 네. 친구가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한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친구와 통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서 나갔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대화에서 이 기가 무섭게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전화를 받던데 무슨 전화예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 앞에 어떤 대화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화가 오기가 무섭게 전화를 받던데 무슨 전화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화를 받으려면 먼저 전화가 와야 되죠?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이 사람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가 오기가 무섭게 전화를 받던데 조금 전에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던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자기가 본 것을 다시 회상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뒤에 하고 있네요. 무슨 전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중요한 전화를 기다렸을 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지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우 씨는 어디 갔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끝나기가 무섭게 나갔어요. 지금 여기는 회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상우 씨는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갔어요. 네. 자, 상우 씨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우 씨는 회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그 가수의 콘서트 표를 예매했어요? 아니요. 콘서트 표 판매를 네.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작하기가 무섭게 매진이 되어서 못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예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지요? 네. 표를 미리 사다. 그런 의미죠? 그 가수의 콘서트 표를 예매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가수는 어떤 가수인 것 같아요? 네. 예매를 미리 해야 콘서트를 갈 수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가수인 것 같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콘서트 표를 예매했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콘서트 표 판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매진이 되어서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 콘서트 표 판매는 무슨 의미예요? 판매? 물건을? 표를? 팔다. 그런 의미죠. 네. 표를 팔아요. 네. 표를 파는 것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콘서트표 판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매진이 되어서 못했어요. 네. 인기가 많은 가수의 콘서트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표를 팔기 시작하는 그 날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판매표를 판매하는 것 콘서트표 판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표를 샀을 거예요. 그래서 매진이 되어서 못했어요. 네, 다 팔리다 그런 의미죠. 네, 다 팔려서 예매를 못했다는 말이죠.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사람들이 요즘 이 책을 많이 읽는다면서요? 네. 다음 대답을 볼게요. 그렇대요. 책이 서점에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대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이 책을 많이 읽는다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그렇대요는 요즘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런 의미죠. 책이 서점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대요. 이 책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인기가 많은 책을 뭐라고 해요?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기다려요. 서점에 아직 그 책이 없어요. 하지만 그 책이 서점에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책이 서점에 나오기가 무섭게 나오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다 그 책이 팔려요. 팔린다고 해요.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주문한 음식이 아침을 못 먹은 데다가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네. 여러분,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오기가 무섭게 다 먹었네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친구가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나오기가 무섭게 다 먹었어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빨리 음식이 나오기를,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바로 다 먹었네요. 네. 다 먹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기가 무섭게 음식을 먹었을까요? 네.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침을 못 먹은 데다가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네. 여러분, 아침도 먹지 못했어요. 점심도 먹지 못했어요. 이 사람 어떨까요? 네.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그래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가 무섭게 그 음식을 다 먹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가 무섭게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3강에서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이번 과에서 어디에 갔지요? 네,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휴대폰 가게에 가서 점원과 어떤 이야기를 해요. 휴대폰 가게에 왜 갔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과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여기 요즘 잘 나가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팔리는 제품이에요. 휴대폰은 있는데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서요. 저한테 어떤 요금제가 적당할까요? 음성통화와 데이터 중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데이터 사용량이 좀 더 많은 편인데요. 그럼 이 요금제가 괜찮겠네요. 이 요금제는 싼 데다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괜찮네요. 그럼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지고 오셨죠? 그래요?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내일 가지고 오시면 바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이번에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줄리앙이 휴대폰 가게에 온 이유가 뭐예요? 1번,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2번,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서. 3번, 휴대폰을 교환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2번,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서 휴대폰 가게에 왔어요. 다음 문제예요. 줄리앙은 무엇을 많이 사용해요? 1번, 데이터. 2번, 음성통화. 3번, 문자메시지. 네, 여러분 몇 번이죠? 네, 정답은 1번, 데이터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줄리앙은 왜 내일 다시 여기에 와요? 1번, 돈을 안 가지고 와서. 2번,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와서.
3번.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서. 네. 여러분, 왜 여기에 다시 올까요? 네, 정답은 3번.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서죠.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16과에서는 휴대폰 구입과 관련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게에 가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먼저 잘 나가다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잘 나가다 라는 표현은 휴대폰 가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잘 나가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잘 나가다는 어떤 물건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요. 잘 팔린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나가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제품이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품은 어떤 의미예요? 네, 팔기 위해서 만든 물건을 우리는 제품이라고 해요. 네, 가게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지요. 이 제품이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네, 자, 여러분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가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때 어떤 물건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물건이 인기가 많은지 또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가게에 가서 요즘 어떤 물건이 잘 나가요? 어떤 물건이 잘 팔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디자인이 예쁘거나 가격이 싸거나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 물건들은 아마 잘 나가겠죠? 네, 여러분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구입하다 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구입하다, 구입하다는 AV예요. 네, 자, 구입하다는 어떤 물건을 사다 그런 의미죠. 네, 보통은 나온 을을 구입하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네, 여러분 물건을 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새로 나온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어서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가면 네, 그 직원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 나온 휴대폰을 구입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겠죠? 네,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요금제라는 어휘예요. 네, 요금제라는 어휘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요금이라는 어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금이 뭐예요? 네, 요금은 내가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이용했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을 우리는 요금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버스를 타요.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요. 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우리는 버스 요금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지하철 요금.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요금을 내죠?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한 전기. 내가 전기를 많이 사용해요. 전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한 대가로 주는 돈을 우리는 전기 요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자주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전기요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줄리안 씨가 휴대폰 가게에 왔어요. 요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요금제는 요금 제도라는 의미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이 요금제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네, 이 요금제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요금제는 전화통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요금제는 데이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요금제라고 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에게 잘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고객님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고객은 누구죠?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이야기하죠. 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우리는 앞에 N이 오고 님을 붙여서 이야기해요. 고객님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하는 전화를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 자기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손님에게, 고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객님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변경하다 라는 AV입니다. 네, 변경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다, 새로 고치다 이런 의미예요. 네, 자, 변경하다는 보통 noun으로 변경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고치다 그런 의미인데요. 변경하다는 바꾸다의 의미가 있지만 물건을 바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통신사는 통신회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통신회사를 바꾸고 싶어요.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면,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신분증이라는 어휘인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분증이 뭐예요? 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신분증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지요? 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사는지를 우리는 이 신분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러분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신분증 어떤 게 있죠?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이 그 사람의 신분증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휴대폰을 구입하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휴대폰을 사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신분증이 필요해요. 또 우리는 신분증이 어디에서 필요하죠? 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그리고 카드를 만들 때 신분증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16과 본문 대화의 내용을 함께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16과에서는
줄리앙 씨가 어디에 갔어요? 네,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휴대폰 가게에서 그 점원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요즘 잘 나가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잘 나가는 휴대폰. 무슨 의미예요? 잘 팔리는 휴대폰, 인기가 많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팔리는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 이 휴대폰은 어때요?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오기가 무섭게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는 제품이에요 라고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줄리앙 씨가 이렇게 말해요. 휴대폰은 있는데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서요. 저한테 어떤 요금제가 적당할까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이 가게에 휴대폰을 사러 왔나요? 네, 아니에요. 왜 왔죠?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서 여기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어떤 요금제가 적당할까요? 네, 어떤 요금제가 알맞을까요? 라고 그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즉 점원이 이렇게 말해요. 음성통화와 데이터 중에서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음성통화와 데이터. 음성통화는 뭐예요? 네, 우리가 전화를 해서 상대방과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음성통화라고 해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를 많이 하세요? 네, 요즘에는 음성통화보다는 메시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음성통화와 데이터 중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여러분 데이터는 무엇을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해요? 휴대폰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할 때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원이 줄리앙 씨에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더 많이 사용하냐고 물어봤어요. 자, 다음 대화를 볼게요. 데이터 사용량이 좀 더 많은 편인데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데이터 사용량이 더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사용량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용하는 양을 말하죠. 네, 여러분 사용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용량 이렇게 썼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사용하다는 여러분 한자예요. 한자와 양이 같이 올 때에는 양을 량이라고 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그럼 이 요금제가 괜찮겠네요. 네, 그럼 이 요금제가 적당하겠네요. 이 요금제는 싼 데다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이 점원이 이 요금제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싸요. 그리고 어때요? 싼 데다가 데이터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금제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괜찮네요. 마음에 든다는 말이죠? 좋네요. 그럼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 네, 이걸로 이것으로 변경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의미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금제를 변경하려면, 바꾸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지고 오셨죠? 네, 여러분 우리 휴대폰 가게에 갈 때는 이렇게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다음에 줄리앙 씨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래요.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줄리앙 씨는 요금제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요금제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금제를 바꾸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줄리앙 씨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집에 놓고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은 집에 가요. 자, 집에 가요. 갔다가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나요. 그리고 다시 내일 반대 행동 온다고 여기에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마지막 대화입니다. 네, 내일 가지고 오시면 바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요금제를 바꾸러 휴대폰 가게에 왔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오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원이 내일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바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요금제를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줄리앙 씨처럼 휴대폰 가게에 가서 한국어로 필요한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더 말해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 더 말해 봅시다에서는 아던이었다가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1강에서 이번과 1과에서도 이 아던이었다가라는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울 이 표현은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아던이었다가는 어떤 행동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어요. 네, 그럴 때에도 아던이었다가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험을 볼 때 답을 고쳤다가 틀렸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볼 때 답을 고쳤어요. 고치다, 바꾸다 그런 의미죠. 네, 내가 정답이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고쳤어요. 나는 이 3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답을 고쳤어요. 네, 그래서 시험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뒤에 나와요. 네, 자,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3번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답을 고쳤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네요. 그럴 때 우리는 AV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이 있지요? 네, 시험을 볼 때 답을 고쳤다가 틀렸어요. 다음 예문을 계속 볼게요.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가 신발을 사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백화점에 무엇을 사러 갔어요? 옷을 사러 갔어요. 네,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옷을 사지 않고 신발을 사왔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네요. 그런 결과가 뒤에 올 수 있어요. 신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가 신발을 사왔어요. 네, 자, 다음 예문을 계속 볼게요. 택시를 탔다가 길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죠. 그런데 어때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배탈이 났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우유를 마시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유를 마셨다가 배탈이 났어요. 이 사람은 배탈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우유를 마셨어요. 그 행동이 완전히 다 끝났어요. 행동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네요. 그럴 때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연습입니다. 유명한 배우를 봤어요. 네, 여러분 명동에 가다를 오늘 배운 아던이었다가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명동에 갔다가 유명한 배우를 봤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나는 명동에 유명한 배우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명동에 갔어요. 가는 그 행동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자, 뒤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네, 유명한 배우를 봤어요. 기대하지 않고 명동에 갔는데 명동에 갔다가 유명한 배우를 봤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겠네요. 네, 마지막 연습입니다. 잠이 안 와서 영화를 봤어요. 새벽에 깨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배운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벽에 깼다가 잠이 안 와서 영화를 봤어요. 네. 여러분, 새벽에 깼어요. 잠을 자다가 깼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영화를 봤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새벽에 깼어요? 아니죠? 네. 어떤 행동이 끝났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 행동을 다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던이었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